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의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공부하는 아빠 이승한이라고 하고요. 중학교 1학년 아들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지금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이제 저는 세수를 간단히 하면은 그 물을 많이 탄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좀 밍밍한 사람입니다. 즉 평범한 사람인데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가장 좋아하는 공부하는 아빠 이승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아빠도 처음이라 그래란 책을 출간하게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오신 작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잠깐 인터뷰하기 전에 얘기 나눴는데 네. 밍밍한 아메리카노는 아닌데 되게 재밌으신데요? 이말 넘치시고 아이고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삶이 이렇게 참 네. 평범한 그런 보통 아빠입니다. 작가님께서는 그 이제 책 읽는 거하고 글 쓰는 거도 원래부터 좀 좋아하셨나요? 저 그러니까 책은 저희 네. 아버지가 많이 보셔서 저도 책은 많이 네. 좋아했는데 네. 글쓰기는 이제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이제 아시죠? 그치, 책을 욕구가, 쓰다 보면은 네, 그쪽 욕구 나오고 네. 글쓰기 모임 들어가라 그러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글쓰기 모임 들어갔고 그러다 책을 쓰게 됐어. 근데 또 책 쓰는 재미가 손끝에서 요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예. 요거 때문에 계속 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사시는 아내분하고 자식분들도 이제 좀 뭐 책 읽기? 책 쓰기? 막 글쓰기? 이거 좋아하시나요? 어떤가요? 작가님만 좋아하시나요? 저만 좋아합니다. 네. 집에서 그러니까 둘째는 네. 책을 엄청 좋아해요. 책을 잘 보는데 이제 와이프나 이제 큰아들이 네. 막 책을 막 재밌어 막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싫어하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글 쓰는 게 또 다른 노동이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들한테 좀 푸시를 조금 하긴 하지만 그렇게 글을 막 알아서 막 재밌게 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긴 한데 네네. 이제 곧들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네. 이제 그 책 제목이 이제 아빠도 처음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럼 이제 약간 아들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인가요? 그렇죠. 저도 아들 막 컸을 때는 어렸을 때 너무 이뻤는데 네. 커다 보니까 자꾸만 나 화나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네네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아우 야 미안해 야, 아빠도 처음이라서 그랬어 그때 화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네네. 아빠도 처음이라 그래 그렇게 해서 저요 그 아이들하고 있었던 일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네네.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번 책은 좀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있나요? 우선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네. 권장드리고 싶고요. 네. 아빠가 처음인 평범한 직장인이 두 네. 아들에 대해서 쓴 이야기고 그러니까는 대부분 육아서들 보면은 무엇무엇을 해라 그쵸, 뭐 어떤 그쵸.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이 하던 그런 이론에 기반한 네. 그런 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네. 평범한 직장인 아빠인데 이제 그런 아빠가 집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즉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써서 편하게 읽고 아 옆집에서 진짜 이런 일 있겠구나 라는 네.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읽으시면은 아 내 얘기야 우리 집 이야기야 이런 생각하실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약간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똑같이 싸우고 네. 대부분 다른 이렇게 좀 좋은 책들 보면은 막 네.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막 자기 주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싸워요. 네, 그런 정말 평범한 이야기들이니까는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저자 소개에서 40대가 되자 밀려오는 불안감이 있으셨다고 이제 써주셨더라고요. 40대가 또 어떤 불안감인가요? 이제 40대는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정과 불안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된 시기는 맞아요. 네. 회사에서도 이제 급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 회사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급여나 그런 것뿐이 아니라 회사가 정말 직원들 생각도 해주고 복지도 좋고 좀 대기업이긴 하지만 네. 정말 참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네. 아이들도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많이 컸으니까 제가 이렇게 뭐 힘들고 막 그럴 때는 아니기는 한데 또 집안이 되게 화목하고 풍요롭고 좋은 그런 안정적인 시기긴 하지만은 이제 늘 걱정되는 게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늘 고민이죠. 그리고 회사 그만두면 뭐 할까? 근데 회사를 그만두면 지금의 라이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그러면 애들 학원비? 요즘에는 애들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도 왜 유학 준비하면 유학비도 내줘야 된다고 그러고 결혼하면 결혼 준비 그것도 해줘야 되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막 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전에는 이제 출근버스에 앉아가지고 자 그래 그러면은 미래를 준비해보자 그 생각을 해가지고 눈을 감고 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업으로 삼는 그런 일 해보자 생각을 딱 해봤어요. 했더니 딱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게임, 유튜브, 만화책
딱 이거 생각나니까 나 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하는 게 그거밖에 없나 하는 좀 한심하더라고. 입에서 이제 담임들이 막 나오는 거죠. A, B, C 막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하지만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이제 그런 게 40대 되니까 와서 고생이 많이 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보통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몇 살 때 보통 이제 뭐 퇴직을 정년퇴직 뭐 아니면 명예퇴직 이런 걸 하게 되나요? 근데 물론 회사마다 다 달라서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요즘은 지금 회사도 이제 직원들을 고용의 안정성이나 또 중요시하고 직원들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프레셔나 그런 건 없기는 한데 그렇지만은 이제 사기업이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가 이 회사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하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어쨌거나 이제 아이들한테 좀 아빠로서의 뭔가 고백이라든지 뭐 느낌이라든지 좀 하고 싶은 얘기들 전하려고 책에 쓰신 거잖아요. 좋은 아빠가 되게 더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이제 아이는 이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올바른 삶,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우선은 이제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미라클 모닝 5시 일어나서 책 쓰고 글쓰기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핸드폰을 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꼭 저는 이제 그 성장 읽기와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애들이 솔직히 제 감정을 제일 잘 전달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들도 자기의 감정을 정확히 아빠한테 전달하는 게 어려워서 요즘에 아이들하고 조금 짧은 글쓰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큰아들은 세 줄 글쓰기 서로에게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있고 둘째하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일기 같은 걸 교환해서 쓰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말을 하면은 화를 내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글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고 쓰니까는 화도 좀 덜 내고 그리고 그 글을 보면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둘째가 당근을 통해서 자기 장난감을 파는 거가 있었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당근을 통해서 물물 교환을 하니까는 자 경제 개념도 가르쳐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야 같이 가자 그러고 싶었는데 그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당근 거래가 있었는데 그날 또 그 시간대에 둘째가 수학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수학 시험보다는 경제 개념이 중요하니까는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침부터 자기 수학 시험 봐야 된다 막 끙끙대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억지로 데리고 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정을 이렇게 써서 글을 썼더니 둘째가 답을 써는 게 응 그날 내가 너무 중요한 수학 시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수학 시험 집중해서 그랬던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써요. 나는 이제 미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야 수학 중요했잖아. 경제가 더 중요해.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요도를 알고 자기 일에 집중했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래도 이렇게 좀 글쓰기를 쓰면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면은 서로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글쓰기를 지금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잘 했나 어떤가요? 잘 안 하죠. 어떻게 그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글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나 자기 표현력이 좋은 아이래가지고 이렇게 제 책에도 보면은 이제 둘째는 책을 두 권을 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포토북으로 해서 제가 포토북을 만들어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그림책 미술학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림책을 쓰면은 책을 만들어준대요. 1년 동안. 그러니까는 재밌나 봐요. 자기가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는 책을, 특히나 또 제가 책을 쓴다고 하면은 아, 나도 아빠 책을 쓸 거야. 이번에 소설을 쓸 거야. 그러니까는 둘째는 글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는데 큰아들은 이제 좀 짧은 글쓰기를 쓰면서 근데 솔직히 큰아들한테 조금 제가 아들 미안해. 매일 쓰라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세 줄, 네 줄 쓰게 하면은 아들도 이제 조금 편안해서 그런지 잘 쓰고 그렇습니다. 그 체계적으로 해도 잘 글쓰기 알려주고 계시네요. 작가잖아요. 그 이제 아이가 자랄수록 점점 갈등이 이제 생긴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아이가 사춘기 접어들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그냥 말을 하면서부터 이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가정마다 다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부모와 아이라는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굴러갈 때는 큰 갈등이 없는데 이제 아이라는 톱니바퀴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커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안 맞는 순간이 오는데 아이들이 커가는 만큼 부모도 같이 크면은 이게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면 갈등이 좀 적을 텐데
솔직히 야, 저도 집에 오면 유튜브 보고 싶고 이렇게 누워 있고 그쵸. 이렇게 하고 딱 네. 싫은데 네. 아이들은 커가는 네. 만큼 부모도 같이 커주면은 갈등이 덜 생길 텐데 네. 이 부모도 힘드니까 갈등이 이렇게 그 커가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만큼 부모도 같이 못 커가고 이 톱니가 잘 안 맞았을 때 이럴 때 좀 갈등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톱니가 잘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보통은 이제 뭐 성적 때문에 뭐 이렇게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떤 것들에 주로 갈등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우리는 이제 좀 스탠다드한 삶을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잖아요. 뭐 자,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이런 거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꼭 그러한 스탠다드 삶을 언젠가는 원하면은 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 스탠다드한 삶을 안 받아들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이제 자 너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이들은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그때 틈니 바퀴가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기다려야죠.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을 했을 때 자기가 그 스탠다드한 삶을 살 거니까는 그 스탠다드는 저와 다른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기다리면 따라 할 텐데 저는 이제 좀 지금이라도 억지로 돌리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좀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의 스탠다드를 맞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 봐서 다 알고 있는데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아빠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제 안 듣는 거고 약간 이런 거군요. 약간. 근데 아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쵸. 요즘 애들이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맞아. 좀 그럴 때는 저도 이제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네네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저도 배우면 되는데. 아, 저도 이제 머리가 굳어가니까 이제 애들한테 야 그러지 마 이렇게 라는 자꾸만 푸시를 하게 되니까 이제 억지로 기회를 돌리려고 하니까 그럴 때 자꾸만 투닥투닥거리고 하는 거죠. 아, 그래도 그래 작가님이 그렇게 뭐 엄청 스탠다드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그 선행학습에 대한 그 부분을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 막 선행하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가님은 그렇게 선행학습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전적으로 뭐 해내 이런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저도 이제 반포에 살고 있고요. 이제 교육열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선행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선행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좀 대학 가기도 힘드니까 대학이 우선은 내신도 봐야 되고 그쵸? 수능도 봐야 되고 학종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고등학교 때 이 세 가지를 다 못하니까는 고등학교 때 바쁘다. 자, 그러니까는 미리 진도를 뺄 수 있는 건 빼자.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미리 수학을 미리 다 해두면은 고등학교 때 가면 편하겠지.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 수능은 이제 절대 평가니까는 미리 좀 많이 해두면은 그때가 더 편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대학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수행 평가 준비하고 학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참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 그렇죠. 있죠. 있으니까 하죠. 주변에도 보면은 솔직히 인지 학습이 뛰어난 애들이 있기는 있어. 그렇죠. 있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잖아. 다 그렇지 않아. 대부분이 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근데 단지 인지 학습이 뛰어난 아이들 보고 이렇게 따라가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 선행학습을 이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이제 좀 천천히 자기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바라는데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유튜브 보시고 이제 어머니들이 아 현실 모르나 그쵸. 요즘 대치동에 있는 애들은 몇 시까지 공부하고 하는데 너무 꿈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선행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공부라는 것 자체가 지겹고 좀 재미없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앉아서 뭔가 정해진 루틴대로 책을 보고 공부하고 뭔가 어려운 거를 고민해서 문제를 풀고 하는 그런 게 어려운 건데 그 어려움에다가 선행을 하게 되면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거를 미리 땡겨서 가라고 하면 애가 공부라는 거 새로운 걸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솔직히 공부가 이제 구경수만 하는 게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요로 새로운 걸 배우려고 유튜브 촬영도 배우시고 책도 보고 책 글 쓰고 이런 게 다 공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에 대해 이제 부정적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뭐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싫어 못해 이런 게 걱정 그런 오히려 새로운 거를 배우고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안 하게 될까 봐 저는 걱정이어서 네. 선행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말보다는 네. 우리 아이들이 배움에 부정적인 생각 없이 차근차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조금 더 내일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성장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먼저라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선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양육이라는 게 이제 아버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내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물론 뭐 네. 많이 싸웁니다. 아, 그렇지만 네네. 근데 아내 말이 틀리진 않아요. 네, 그쵸. 아내 말은 네. 이제 늘 이제 얘기하면은 네. 이런 걸 많이 싸웠죠. 네. 그러면 와이프가 하는 말이 오빠 너무 뜬구름 갖는 얘기 한다고. 나는 지금 당장 큰아들을 이제 2차 방정식 가르쳐야 그쵸, 되는데 너 예. 어떻게 가르칠 거라고. 자 그렇지만요. 우리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배움이 다 되게 중요하다고 네. 하면 와이프가 팍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런 이제 저는 좀 뜬구름 감담 얘기하는 건 맞고 네네. 와이프 현실에 대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프하고 싸우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둘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뭐 맞춰가는 거죠. 지금은 어느 쪽 의견을 더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아, 물론 뭐 와이프만. 아, 이제 강남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 이제 강남은 사실 교육열 엄청 세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고 교육열이 어느 정도고 저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게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부담 되죠. 그러니까 솔직히 네. 애들 학원 막 서너 개 돌리고 네. 주제도 가고 그러면은 네, 네. 교육비 많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네. 요즘 주식 떨어지고 이럴 때 삼성전자 사고 네. 네. S&P 500, S&P 200 사고 네. ETF 사고 그러면은 네. 아직 몇 년 뒤에 이거 막 오르면은 이제 나중에 노후 때 소고기 한번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올 텐데 그래서 네. 막 교육이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교육을 대학 가는 공부라고만 생각하는데 솔직히 공부란 정의가 네.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는 거잖아요. 그쵸. 국어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구경수만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네. 일상생활에서 무엇이든 배우고 익히는 게 공부고 저는 아이들이 좀 다른 삶의 태도를 익혔으면 네. 하는데 네. 오늘 하루하루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은 네. 또 좋아질 거다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부족해서 이 말을 할 줄 아는 게 이러한 태도를 배워라라는 할 줄 아는 게 공부라는 말밖에 할 정도는 좀 부족한 아빠예요. 잘 몰라서 그래서 물론 이게 운동을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저도 책을 써보니까 네. 글을 읽고 책을 쓰면서 아 오늘 고민해서 한 글자 쓰면은 내일 퇴고할 때 또 조금 바뀌고 또 좋아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삶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는데 아, 좀 이런 자세를 배워라 하는 말을 하고 싶지만은 이게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공부해라 말이 나오게 되니까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조금 저도 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부라는 게 사실은 뭐 구경수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더 특히 구경수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이제 그 책에서 좀 그 인상 깊었던 구절을 제가 하나 꼽자면은 이 구절 참 좋았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공부였으면 합니다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작가님은 그래도 좀 지금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꼭 공부를 뭐 잘해라 약간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떤가요? 마음을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이제 공부 말고도 사실은 이제 요즘 특히 더 뭐 다양한 길들이 열리고 있고 사실 뭐 좀 먹방 같은 것만 봐도 먹는 것만 많이 먹어도 어떻게 보면은 또 진짜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열렸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과거 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건데 여전히 이왕이면은 그래도 그냥 공부로 뭔가 인생에서 승부를 보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 거 어떠세요? 근데 저 신입사원들 보면은 네.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와요. 네. 요즘 보면은 다 유명대 나오고 외국 대학 나오고 네. 2개 국어는 기본으로 다 하고 저녁에 술 먹으면은 막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네. 와 공부를 잘해서 저렇게 대기업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 네.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대기업 가고 그리고 대기업 온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에 인생의 승자라고는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쵸? 보면서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이긴 한데 그 웨인 다이어의 책에 네. 자녀의 행복한 인생을 약속하는 네. 부모의 지혜라는 책에 네. 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가 공부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졌으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지는 게 이게 자꾸만 공부하고 연관이 돼서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서 솔직한 마음으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단지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네. 공부를 통해서 자신감을 배우고 그것이 선순환이 돼서 다른 일에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꼭 좋은 대학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네. 네. 자꾸만 네. 작가님을 얘기하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마. 애들하고 있을 때는 작업하네.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 공부 잘 따라오는 상황인가요? 지금 어떤가요? 물론 이제 아이들도 열심히 해요. 잘하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물론 뭐 저도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행 잘하는 그런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들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들긴 하지만 물론 우리 애들 딱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그렇지만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가 힘든 거 극복해 가면서 좋아하는 거 찾고 그러니까는 이제 열심히 기대하고 있죠. 우리 아들 파이팅! 아니 둘째 아드님이 100일간의 도전을 하신 게 있으시다고 뭐에 도전하신 건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100일 지나고 나면은 뭐 선물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수학 공부한다고 해서 네. 100일 동안 수학 문제 푸는 거를 네. 수학 문제 풀고 책 읽고 그런 걸 꼬박꼬박 하는 거를 100일 동안 습관을 했는데 네네. 솔직히 저는 같이 하자고 했죠. 네.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데 네네. 저는 하다 잊어버렸어요. 네. 근데 둘째는 진짜 100일 동안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거의는 하라는 말도 잊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자기가 막 밤에 일어나서라도 하고 다 체크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날 때마다 이제 뿌듯합니다. 난 이제 이거에서 뿌듯해, 이거에서 뿌듯해. 난 자신감을 가지고 해서 100일을 꽉 채워서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내가 좀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는 게 성실함하고 자기 만족감을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숙제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잔소리하고 엄마가 옆에서 이제 함께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늘 그러죠. 근데 애들 이제 수학 숙제 야 수학 문제 풀자 이렇게 앉아라 그러면 이제 안다고 도망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엉덩이 힘을 길러줘야 된다. 수학 연산을 꾸준히 해야 습관도 든다. 좋은 습관 만들어줘야 되니까 하루에 몇 분씩 꼬박꼬박꼬박 해라. 근데 이런 거를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네네. 엄마하고 둘째하고 많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잘 안 하더라고. 힘들어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정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굳이 우리가 하란 말 하지 않아도 자기가 필요하면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오늘 숙제 있다고 해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만족감을 느끼고 하면 된다라는 걸 느낄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서 뭐 이제 굳이 우리가 또 얘기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해도 안 해도 자기들 하니까 그런 그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자기 막 테이블 만들어서 막 도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 이거 끝나고 나면 뭐 사줄 거지? 이런 거 그러면 귀엽죠. 아 그래 해라고 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아빠 엄마가 거짓 뭐 싫어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쵸, 그쵸.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뿌듯함 그리고 자기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네네. 성실함을 배운 것 같아요. 제 아들 둘을 키우시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세요? 아이의 행동과 말 뒤에 숨어있는 속마음을 알아내는 속마음? 게 저는 그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핸드폰을 많이 보죠. 그런데 이 부모가 보기에는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다른 일을 안 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는 거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일 뿐이고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인은 저 때 중학생하고 지금 중학생이 다르니까 학교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 맞을 수도 있고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정말 재밌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상황을 모른 채 핸드폰 그만해! 라고 하면은 이제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내가 핸드폰 때문에 그런 줄 안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은 그게 아닌데 그 그쵸, 원인에 그쵸. 대한 그거를 잘 모른 채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뭐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쵸. 이제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이 부모 저도 안경을 썼지만 여기에 욕심이라는 필터가 있고 여기에는 비교라는 필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벗고 봐야 되는데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모 욕심도 이렇게 비교도 되고 그러니까는 자꾸 많이 결과를 보게 되고 구속을 하게 되니까 그게 어렵고 그게 둘째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막 문제집에 이렇게 낙서를 막 이렇게 해놓고 낙서해놓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야 문제집에 낙서하지 마
깨끗하게 봐야지. 네. 뭐 책을 이렇게 차근하게 그쵸. 풀고 이렇게 네. 해야지. 이제 만약 그것도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어려웠던 거죠 문제집이. 그렇죠. 그러면 그쵸. 그거를 같이 도와주고 풀어주고 그랬었으면은 좀 쉽게 나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아이들의 찐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애들의 뭔가 이게 좀 부모의 눈에 낀 필터 때문에 그 찐 마음을 못 보고 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 이런 말 하기 때문에 네. 아예 속마음을 알아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건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찐 마음을 보는 거는 이게 대화를 많이 하면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대화보다도 네. 애들을 유심히 좀 지켜봐야 돼요. 꾸준히. 근데 대화가 네. 솔직히 우리도 자기 속마음을 잘 말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대화 스킬도 부족해서도 그러고 내가 진짜 무슨 생각인지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아이들을 꾸준히 보면은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동들도 보면은 근데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저희가 유추를 하고 그 유추에 맞춰서 애들을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작가님께서 책에다가 이제 육아의 목표는 아이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라고 써주셨어요. 이제 오은영 박사님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세요? 어떠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 오은영 박사님이 네. 육아의 목표는 아이를 독립시키는 겁니다.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도록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네네. 정말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독립해서 커가는 게 부모의 그 역할인 거고 네. 결국 아이들이 자라면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이제 취업 시험을 제가 대신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좋아하는 걸 제가 대신 찾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저는 조금 더 하나 붙이고 싶은 말이 바른 마음으로 독립해서 사는 어른이 되었으면 해요. 근데 이 바른 마음이란 게 네. 결국 그것도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죠. 이렇게 바른 마음에 좋은 말로 그쵸, 하면 그쵸. 뭐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될 수도 있고 성실함이 될 수도 있고 열정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부모로서 한 가지 조금 욕심을 부리고 싶으면은 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리고 독립해서 살지만은 그러면서 주변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가진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 욕심으로 네. 이제 아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복님 이제 유튜브 보고 그러면 독립해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건복님처럼 그렇게 네. 자기의 삶을 잘 그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초보 작가 불렀을 때 도와주는 마음을 저도 아세리 불러주고 그럴 때 이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은 결국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이 생각하는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참 많이 어려워요. 근데 네, 네. 이제 요 좋은 아빠에 대해서는 이제 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 이 책 그 아빠도 처음이라 그래 234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사이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갈수록 강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 강 이름은 삶입니다. 다행히 강을 건너다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리 이름은 솔직함입니다. 물살이 세서 다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리를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교각입니다. 예전에는 강을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매년 강은 넓어지고 물도 늘어납니다. 저 혼자 이 다리를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연장을 주고 못질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구하는 게 많아질수록 아이들은 다리를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지금 안 고친다고 다리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수선을 곳이 있는지 늘 봐야만 합니다. 아들에게 항상 고맙다고 오늘 잘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리는 항상 튼튼하게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저처럼 아들과 함께 다리를 고치면서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믿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빠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작가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이게 보통 그 자녀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어떤 뭐 이 글을 썼을 때 뭐 어떤 일이나 뭐 어떤 분위기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몸으로 부대끼고 막 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멀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멀어짐이 당연한 거예요. 그쵸, 당연한 거죠.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하고 이제 자기들 좋아하는 찾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항상 내 품에 안에서 놀던 아이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네, 네. 그 앞에 큰 강이 하나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이제 내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강처럼 이제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리를 넘어갈 수 있으려면은 네. 대화를 하고 네. 솔직해야 되는데 근데 네. 자식은 우리 아들은 어머니가 사랑하죠. 그렇지만은 이 사랑이나 솔직함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때로는 이제 불안하니까 잔소리 하게 되고 그런데 아이들이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네네. 솔직하게 내 말을 하고 나면은 강이 아무리 넓더라도 같이 우리가 그 교류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솔직함이나 이제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이제 멀어지고 나서 다리마저 없으면은 이제 아들하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작가님 뭐 새벽에 이제 그 미라클 모닝 하셔서 글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따로 주말에 쓰신 건가요? 저는 요 책 쓸 때는 이제 미라클 모닝 새벽 4시 반이나 5시쯤 일어나서 네. 한 꼭지 쓰고 그럴 때는 어쩔 때 새벽에 글 쓰면 글 잘 쓰시게 되죠. 네, 그렇죠. 네. 와, 내가 우야 베스트셀러를 와 네. 이렇게 쓰는데 네. 네, 저녁에 다시 이렇게 퇴근해서 보면은 온갖 그 감정들 네. 내가 쓴 글 봐줘. 네. 오, 정말로 막 이렇게 하면은 네. 근데 전에 가서 고치고 그리고 주말 가서 벌어서 쓰고 그렇게 썼죠. 그 아빠들이 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아빠들한테 저는 글을 꼭 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아빠로서 글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네. 가장으로서 써야 되는데 아빠로서 글을 쓰는 거는 이 글을 쓰면은 집에서 화를 덜 내. 그래서 아, 분노를 거기다가 그렇죠. 그래다가 네. 집에서 이렇게 애들 보고 있으면 네. 아 잔소리 자꾸만 해. 그쵸 그쵸. 야 책 봐라. 야 핸드폰만 해라. 야 아빠하고 놀자. 그런데 그만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데 이제 글을 쓰게 되면은 이제 무슨 아이들한테 할 말을 이제 글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모니터에 대고 이제 A, B, C를 막 얘기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그걸 하고 나서 애들아를 얘기하면은 화를 덜 내니까 솔직히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꾸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화내. 그러니까는 우선은 제 화를 가라앉히고 이제 아이들 할 말을 정하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화를 덜 내고 대화하기가 편하니까는 우선은 글을 아빠로서 글을 쓰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네네. 두 번째는 가장으로서 이제 글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 이제 우리는 뭐 저 때만 해도 이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두 번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느 무슨 일을 하든 뭐 50대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일을 하고 이제 50대 넘어서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일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쓰면은 이제 생각을 적는 거니까 뭔가 막 쓰려고 하면은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풋을 하게 되면은 책을 보게 되고 막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 그러면 좋은 아웃풋이 나오게 되니까는 또 좋은 글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하고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는 이제 육아사나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세컨 라이프 생각하게 되니까는 두 번째 삶 어떤 건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는 좀 다른 삶을 자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책을 쓰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아내분의 얘기가 거의 안 나와가지고 뭐 아내분은 뭐 별 말씀 없으셨나요? 뭐 내 얘기는 왜 없어 뭐 이런 거? 아유 그렇죠. 저 이 글 쓰고 많이 혼났어요. 왜 자기 얘기 없냐고. 물론 이제 저희 아내 저는 엄청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아내 고생 많이 해요. 아들 정말 하나하나 신경 많이 써주고 정말 이 말을 여기 통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좀 잘하고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아내 얘기를 잘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육아는 부부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내도 정말 같은 고민, 같은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이제 두 번째 책 쓰거나 세 번째 쓸 때는 아내에 대한 감사나 이제 그런 얘기 한번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뭐 진짜 저는 그 인터뷰를 한 번 더 느끼는 게 정말 그 자녀들, 아들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좀 남다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정 어린 글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의 뭐 여러 가지 뭐 남들이 사석에 놓칠 수 있는 뭐 통찰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면서 좀 뭐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랑 소통하면 아까 뭐 100일 둘째 아들 얘기도 하셨고 아이들한테 배우는 거 우선은 좀 세상은 다르구나 달라지는구나 뭔가 바뀌는구나 이런 거를 확실히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책에서 쓴 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로 아이들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다르다. 근데 이제
아빠가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은 그냥 자 학교 갔다 왔지 좀 이제 쉬었다가 이제 좀 간식 좀 먹고 숙제하고 학원 갈 준비해야지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그 학원 갔다 오고 나서는 이제 편하게 너 쉬는 시간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큰 아들 얘기는 다르더라고요. 큰 아들은 학원을 갔다 오고 나면 피곤하고 잠을 자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를 갔다 와서 핸드폰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그래 그 네 말이 맞지. 아빠 솔직히 학원 갔다 오고 나서 10시나 돼서는 자 이제 마음껏 핸드폰 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그쵸. 내일 피곤하니까 이제 씻고 쉬고 이제 내일 학교를 준비해야지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오늘만도 벌써 이렇게 아빠와 아들 생각이 다른데 그쵸. 이제 미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는 이제 우리와 다른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올 건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남과 비교한다고 또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쵸. 솔직히 진짜 주변에 보면 넘치는들 있긴 있어. 그래요? 진짜 있더라고. 키 크고 잘생기고 뭔가 자기 좋아하는 거 잘 찾고 공부도 잘하고 자신감 그런 애들이 엄친아들 있어. 그런데 제 아들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엄친아가 있다고 해서 엄친아 제 아들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이죠. 제가 제일 사랑 우리 아들들 우리 아들들만 봐야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불평하면서 이제 야 쟤 저런다 좀 해봐라 한다고 아이들이 따라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 거를 따라해요. 그런데 지금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좋아하는데 이제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보면서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큰아들은 카트라이더 요즘 좋아하는데 카트라이더 유튜브 보면서 자기가 따라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따라 좋아하는 사람을 줄여주고 따라하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따라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교한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 좋아하는 거를 따라하면서 너희들이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목 작가님 이렇게 따라하라고 말하고 싶어. 그렇지만 아이들 싫어할 것 같아. 네, 싫어하죠. 저도 구시대의 사람이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되지 않고 세 번째가 참 어려운데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어려워. 근데 어렵죠. 말 안 하면은 뭔가 불안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뭔가 중요한 순간에 아빠 엄마가 얘기를 안 하면 애가 잘못될 것 같고 그쵸 그러면 괜히 또 지쳐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와서 이제 아이들 능력을 제대로 못 키워주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아빠 그때 왜 나 공부 안 시켰어? 아빠 왜 그때 그 말 나한테 왜 안 했어? 말 할까 봐 걱정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는 이제 아이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수록 아이들은 입을 다물더라고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말이 막 답답하고 막 그래도 믿고 기다리면은 아이들이 자기 말을 할 때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잘 되는데 이제 너무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비교, 불안 이런 필터가 딱 있기 때문에 이 필터를 벗고 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보고 필수로 쓴 채 아들을 보다 보니까 고단 얘기 어렵습니다. 물론 또 우리 아들들 요 영상 보면서 아빠 안 그런데 말하겠지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 많이 믿고 기다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작가님 인터뷰하면서 진짜 자녀들한테 많은 관심이 있다 느낀 게 아들들이 하는 게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브롤스타즈도 해보려고 근데 브로스터즈 저도 막 그걸 같이 내 큰아들이 하니까 같이 하려고 했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 그쵸 못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딱만 보이면 이러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이차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뭐 계속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계속 보는 거죠. 그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아들들이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아들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들들 아빠 많이 미안해. 자꾸만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되게 툭툭 치기도 하고 자꾸만 아빠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너희들 하고 있는 거 다 잘하고 있는데 아빠 옆에서 괜히 이렇게 한숨 쉴 때도 있고 아빠가 이렇게 그 관리 안 하는 듯 하면서 슬쩍 보면서 너희들 뭐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는 거 너희들 알지? 근데 아빠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자꾸 불안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아들 지금도 항상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 항상 잘하고 있으니까 아빠 믿고 사랑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화이팅! 그래도 하나만 노력했으면 했다는 거 노력하면 좋겠는 거 아유
공부를 말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안 되죠. 아이들은 제가 말했지 공부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는 거인데 지금 아이들도 다 자기 나이에 맞게끔 그쵸. 다 새로운 걸 다 배우고 익히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부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항상 꾸준하게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거라 저는 그 말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요거를 보는 이제 아빠들이 좀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회사 친구들이나 이제 저 대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나 이제 책 읽고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라 골프를 치거나 뭘 하지 그쵸. 뭘 그러냐 그러면서 되게 그런데 아버지들이 많이 힘들죠.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거를 풀기 위해서 뭔가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그렇긴 한데 회식도 많아지고 참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들 많이 힘든 거 저도 충분히 해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도 회식하자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회사 업무도 이제 중요한데 참 제가 못 들어갈 때 그때 부담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또 극적으로도 힘든 때가 없거든요. 그쵸. 책을 볼 때 저도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올려서 봐야 되고 그러고 봐야 되고 이제 게다가 조금 얼어도 숨 차고 아이들과 술래잡기도 이제 할 수 없어서 아빠 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정말 아이들이 자랄수록 제 옆에 붙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항상 아이들 옆에 조금 더 있어주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이제 한 번만쯤 덜 하시고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오레오에 우유 한잔 하시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소고기에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 힘드시죠? 저도 뭐 똑같은 아버지 힘들지만은 우리 아빠들 화이팅! 네.